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10명 중 8명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스마트 유저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스마트 기기 이용자 57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약 80% 정도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으로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그리고 또 그 어르신 분들도요. 이제는 네. 문자보다도 카카오톡 많이 쓰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죠. 네. 이제는 실버층도 이 스마트 기기의 기능을 10분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바일 메신저의 뒤를 이어서 뭐 뉴스라든가 내비게이션, 교통정보 앱, 그리고 생활정보, 날씨 앱까지 상당수 굉장히 많은 앱들이 차지를 했는데요. 네. 반면에 이 음악이나 방송이나 영상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앱과 게임의 이용 비율은 각각 5.9%와 4%에 그쳐서 이 오락적 기능으로서의 이용도는 크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 예, 오락 기능보다는 소통과 생활 편의성 중심으로 많이 쓰고 계셨군요.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 이 성별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스마트 기기 이용률이 달라졌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스마트 기기로 앱을 잘 활용하는 스마트 유저 그룹과 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앱을 사용하지는 않는 비스마트 유저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성별, 직업, 월소득, 또 교육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스마트 유저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유저 중에서 소득을 살펴보면 월소득이 2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58%로 반수를 넘었습니다. 반대로 이 비스마트 유저 가운데서 월소득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17%에 그쳤고요. 네. 또 학력 부문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스마트 유저의 38%는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데 비해서 비스마트 유저 그룹은 17%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보유의 비율도 이용률과 비례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지금 보신 이 보고서를 발표한 관계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다고요? 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ICT통계센터의 신지영 부연구위원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중장년층의 스마트 기기 이용률이 증가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에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급속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손꼽아 볼 수 있겠는데요. 비단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기, 휴대용 오디오, 비디오 기기, 노트북, 또는 휴대용 게임기와 같은 전반적인 미디어 기기 50대 이상 연령층의 이용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이번 연구 결과 놓고 보면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스마트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 좀 씁쓸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런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스마트폰의 활용 정도는 직업, 월소득, 교육 수준과 같은 그런 사회경제적 지위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의 여가 문화활동 참여도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특히 스포츠 야외활동과 공연문화 관람활동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좀 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운동이나 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 같은 게 출시가 되고 이용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측도 해볼 수 있겠거든요. 네. 네, 이 아직은 모바일 메신저 같은 앱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뭐 게임이라든가 음악 방송 콘텐츠는 아직까지 많이 이용을 하지 않으시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그 방송 콘텐츠도 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그 미디어 기기의 이용이 미디어 기기의 발달과 진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 스마트 기기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기기를 잘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나 방송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아직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고 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인구 사회학적 변화인데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생애 주기에 따라 연령층의 특색을 고려한
그런 미디어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은퇴 연령 계층의 분들이 스마트 기기의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를 통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든지 여가나 문화활동을 좀 더 다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이 스마트라는 이 시대적 코드 또는 이 사회적 혜택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정책 꾸준히 연구해 주시고 또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지영 연구원님 그리고 양경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